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다들 그럴 수 있지 인정하실 겁니다. 한방에서도 지금처럼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담음입니다. 한의원이나 어딜 가셔서 담음 체질이시네요, 담음이 있네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다면, 그리고 담음이 뭐야 평소에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방에서는 십병구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10가지 병이 있으면 9가지는 담 때문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담만 잘 치료해도 명의가 된다라는 말을 하죠. 담이 뭔지 우선 알아야겠죠. 동의보감을 보면 담과 음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음을 따로 구별할 필요도 없고 구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음이라는 그 단어로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담음을 진액이 열을 받아서 꾸덕꾸덕하게 뭉쳐지고 흐려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데서는 수분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어디엔가 뭉쳐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수분 노폐물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진액이 뭉쳐진 것이든 수분 노폐물이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돌지 못하고 어딘가 모여 있어서 병증을 일으키는 걸 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음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죠. 만약 얼굴 부위에 두면부에 뭉쳐 있다고 하면 원인을 알수 없는 두통, 어지러움, 또 머리가 무겁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요. 만약 인후부에 뭉쳐 있다고 하면 이런 매핵기, 뭔가 끼인 것 같은데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는 매핵기를 유발하기도 하고 가래기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담음이 소화기에 뭉쳐 있으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고 미식미식거린다 그런 표현을 잘 쓰시고요. 담음이 피부에 모여 있으면 원인을 알수 없는 두드러기나 아토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신경계에 뭉치면 신경통,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 다크서클이나 부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만성피로, 말 그대로 원인을 알수 없잖아요. 만성피로에도 원인이 담음입니다라는 표현을 하죠. 잘 들어보시면 병원에서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증상들과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양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처럼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이 담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담음의 원인이 뭘까요? 한 세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순환하지 못해서 뭉쳐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기가 순환하지 못한다는 거고 어디엔가 이게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식습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너무 자극적인 음식, 과식이나 폭식,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소화기에 담음이 끼게 하는데 주요 원인이고, 또 엄밀히 따져보면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과도한 피로와 또 스트레스가 같이 물려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타고나기를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 또 담음이 잘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요즘은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피부가 호흡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마시고 먹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독성 물질이 유입이 돼서 담음이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다 가능한 이야기지만 가장 주력하게 보는 건 주로 스트레스죠. 그러면 담음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방에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책에서는 담음의 위치에 따라서 7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담음의 원인, 열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수분 때문인지, 이렇게 원인을 10가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7가지의 위치와 10가지의 원인을 찾아보다 보면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 그때마다
그 투여하는 한약들이 달라지고요. 또 거기에 그 사람의 체질까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음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약의 가지수는 아주 많아지는 거죠. 이 많은 처방 중에 가장 흔하게 보편적으로 1번으로 사용하는 처방, 이 처방만 사용하는 경우는 많진 않습니다. 이 처방이 기본이 돼서 다른 처방과 같이 합방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처방이 나오는데 오늘은 담음을 치료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처방 이진탕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한방에서도 여러 병의 원인을 담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담음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탕에는 반아, 진피, 복령, 감초라는 네 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약재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이진탕이라는 처방에 다른 약재들이 더해져서 또 다른 많은 처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반하라는 약재인데요.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하라는 약재는 이진탕에서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그럴 만큼 담음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효과는 담음을 없애는 것인데요. 어떤 기능이냐면 뜨거운 바람으로 담음을 말린다, 흐트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딱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울렁거림, 구토 이럴 때 반하라는 약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반하는 굉장히 좋은 약재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허약하거나 임산부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또 반하 자체로 하시면 독성이 있어서 얘는 생강이나 백방 같은 다른 약재로 다른 포제를 해서 사용하셔야 하는 좀 조심해야 되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진피입니다. 잘 아시는 귤껍질을 말린 거고요.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차로 드시기에도 좋죠. 이기제이기도 하고요. 기를 잘 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진피도 담음을 녹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복령입니다. 백복령을 복령이라고도 하는데요. 백복령이니까 하얘야 될것 같지만 아주 하얀색은 표백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누리끼리 하거나 살짝 분홍빛이 도는 게더 좋은 약재라고 합니다. 백복령은 대표적으로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붓는다거나 소변을 볼때 힘들다면 백복령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걸 가루를 내서 한방비누나 한방화장품에서는 미백의 효과가 있다고 백복령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로 독성이 있지는 않고요. 맛은 없습니다. 그냥 이 맛도 저 맛도 아님 아무 맛도 없는 그런 거고요. 가끔 한방차 책에 보면 이뇨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약간 조금 더 과장하게 말하면 다이어트 효과 이런 걸로 해서 백복령차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만 넣어서 드시면 아무런 맛도 없기 때문에 그냥 텁텁한 맛? 그래서 꿀을 넣어가지고 한방차로 제안하는 것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별로 먹어보고 싶진 않습니다. 아마 맛이 아주 없을 거예요. 감초입니다. 감초는 약방의 감초라서 흔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저는 좀 말리는 편인데 생감초는 혈압을 올려주기 때문에 평소에 혈압약을 복용하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감초차를 드시면 안 됩니다. 또 감초는 생으로 먹었을 때랑 구워 먹었을 때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초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알아보시고 조심해서 드셨으면 하는 약재이고요. 반하, 진피, 복령, 감촉으로 이루어진 처방이 바로 이진탕입니다. 이 이진탕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 처방이 많이 나오는데 한방에서는 담음을 치료하는데 이진탕이라는 걸 갖고 이렇게 좋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담음은 담음 타고나기를 담음 체질이신 분들이 있어요. 다크서클도 진하고 참말미도 잘하고 조금만 잘못 먹어도 울렁거리고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한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또 이진탕이나 이진탕을 베이스로 한 담음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한방 처방들이 요즘에는 과립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담음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혹은 치료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과립제로도 시도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 균형 잘 잡으셔서 더 평안하시고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